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시로. 차를 출발시킨다 뜻입니다. 그리고 기어를 뒤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5m 가면 요 대문을 지나는 느낌 들면 이제 깜빡이 끄시고. 자, 500m 앞에 좌회전. 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는 50km 구간인데요. 자, 내리막 있으니까 브레이크 앞차도 브레이크 쓰는 거 보이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커브 구간이 있으니까.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30km 구간 생활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150m 좌회전. 여기서 몇 km에 실격되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30에서 실격되는지 40에서 실격되는지. 자, 빨간불에 저렇게 정선 넘어가면 실격돼 버립니다. 저렇게 좌회전하면 저건 신호위반이죠, 그죠? 중립. 좌회전 신호 또는 초록불에 차 안 올 때 정선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돌 때 2로 바로 가도 되는지 1로 가도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A코스 때는 바로 2로 갔는데 이번에는 1로 갔다가 깜빡이 켜고 옮겨 볼게요. 자, 출발. 자, 왼쪽 안전 확인하면서. 자, 1차로로 횡단보 사람 없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A코스에서는 바로 들어왔었죠 한 번에.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지속도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km 구간인데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왼쪽으로 다시 옮겨야 되겠네요. 쭉 직진해야 되는구나. 자, 다시 B코스는 옮기지 말고 1차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 A코스는 여기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옮겼었는데. 예. B코스는 그냥 쭉 직진.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항상 직진차가 우선. 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습니다. 진행. 자, 500m 우회전.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네요. 그러면 좌측 깜빡이를 미리 켜시고. 여기부터 30km 구간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모르겠네요. 자, 30km 구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생활도로면 40까지 봐주는지. 자, 오른쪽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마을 주민 보호고요. 정지할 필요 없죠.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니까. 깜빡이 켜시고 40까지 되는지. 우선 40까지는 밟을 겁니다. 쓸 필요 없죠.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니까. 아마 40 넘으면 실격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봐주세요. 자, 150m 전 우회전 우측 방향.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깜빡이 끄시고. 이때 전조등을 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요. 감점 항목은 아닌데 어두우면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150m 우회전. 자, 정지할 필요 없죠. 사람 없으면.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60km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자, 걷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죠? 방금 옆에 오른쪽에 우회전시 1단 멈춤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나도 이제 봤는데.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그 1단 멈춤이 있으면은 멈춰야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방금 우회전 거기서 일단 요렇게 1단 멈춤이 있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초록불이가 1단 멈춤 안 해도 될 거예요. 요거. 요거 초록 빨간불에만 1단 멈춤입니다. 아까 거기. 예. 사람 없고, 오른쪽 끝으로. 일단 멈춤 있는데 일단 멈춤 해야 되는지. 자, 30km 구간. 예.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500m에서 좌회전이니까 왼쪽 차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가서. 자, 이제 왼쪽 보고 점선에서 진로 변경. 이제 깜빡이 끕니다. 여기도 이제 생활도로예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40까지 괜찮을 거예요. 요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300m 좌회전. 자, 30 해제. 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150m. 자, 안전지대 지나가면 실격이죠. 자, 속도 줄이면서 왼쪽 한번 보고. 올라서 깜빡이 꺼지면 바로 다시 켜시고. 여긴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앞에 차 안 오면 갑니다. 자, 유도선 조심하면서. 자, 1차로. 여기 다시 3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아니지만 생활도로 40km까지 괜찮을 거예요.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서행으로. 자, 사람 없죠? 자, 앞에 불꽃 주차 있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자, 30m 가야 되니까 여기서 옮기면 안 되고 좀 더 가서.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0m 우회전 껐다가 방지턱. 여기도 30km 생활도로 구간입니다. 40km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확인 꼭 해주세요.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 자, 불법 충수 때문에 지금 1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5칸. 자, 오른쪽 보시고. 차선 5개 가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이제 30 해제 보이죠? 자, 빨간불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스탑. 정지하시고, 중립은 안 넣으셔도 돼요. 좌우 확인하고, 초록불이지만 사람 없죠? 건드리는 사람도 없죠?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가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자, 오른쪽. 신호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왼쪽 확인하고, 오른쪽. 자, 불법 주차 있네요.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 30m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불법 주차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봐주니까. 자, 60km 구간이네요. 다 들어오면 30대 끄고. 이때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50 이상 유지를 시켜줍니다. 500m 우회전. 네, 300m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 켜고. 자, 빨간불이면 어떻게 한다고? 일시정지. 기억하세요. 아, 이거 교통섬에 있는 우회전인가? 잠깐만요.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네요. 예, 일로 끝으로. 그러면 일시정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바로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고. 껐다가 바로 다시 켜고. 도로가 짧아요. 이런 건 30m 그걸 못 지켜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끄시고. 자, 멈추면. 자, 도로가 짧은. 뭐 한 70m 밖에 안 되고 80m 밖에 안 되는데 깜빡이 켜고 30m를 가고 진로변경하고 이거는 못 지켜요.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감독관이 재량과 유도리 있게 봐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자,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속도 줄이고. 일시정지 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천천히. 네. 1차로 지금 횡단보도 사람 없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진로변경. 자, 완전히 다 들어오고 나서 여유있게 깜빡이 끄시고 지속도는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건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300m 우회전.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 켜고 브레이크 가라앉히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할 필요 없어. 서행만 하시면 됩니다. 자, 횡단보도에 건드려 사람 없고. 자, 30km 구간입니다. 자, 30에서 실격, 30 넘으면 실격되는지 40 넘으면 실격되는지 꼭 체크. 지금 저 38km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50km 멘트가 들리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멈춰서 정지하고. 자, 피해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로 등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